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이거 이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커피잔 구절이라고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피잔 구절들이 많다. 커피잔 구절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에 깊이 감명을 주는 구절. 깊이 감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 커피잔이나 티셔츠라든가 또 이런 각종 스티커에다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가리킵니다.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말씀이 영적으로 귀한 말씀인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다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가슴 속에 각인시켜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빌립보 말씀을 말이죠. 이걸 막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해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영적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버리면요. 예틀이 확 벗어져 버려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이시면 막 셔틀을 싹 갖출 수 있어요. 예틀을 벗고 셔틀을 갖추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옛날 가졌던 습관 이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 쉽지 않아요. 옛날 생각 그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켜버리면 완전히 그렇게 셔틀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암송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암송대회. 빌립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암송대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만큼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같이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커피잔 구절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이 말씀 어려서부터 외워가지고 고백한다. 그 렘넌트 끝난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냥 탁 잡고 나가면 이 따위처럼 말 용맹 있게 골리앗 앞에서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늘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것이래지.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이 말씀도 아주 많이 인용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받지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끄집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허감이 쫙 내 생각에서 싹 물러가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염려를 많이 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부정적 이런 사람은 절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있는 사람은 그래 못해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 뭘 염려 걱정합니까?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해라 말 기도. 네 걱정하고 네 염려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네 마음 생각이 뭐요?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 하나님 평강을 예수님 사람은 편안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 만나면요, 막 걱정이 보이고 염려가 얼굴에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거 보이면 안 돼. 표정 보면 야, 참 편안해 보인다. 참 행복해 보인다. 참 만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 이래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이 두 구절을 제대로 암송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사건은 계속 닥쳐요. 눈만 뜨면 닥쳐요. 그러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나 참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이게 정상이에요.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아. 이게 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다 주신 거 사단에 뺏겨서 그래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으면서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강을 준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영성학자에 있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타인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평안하지 않은 사람 특징 자기 자신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안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의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못 믿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평안을 느끼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으시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보라고 다 만들어놨어. 뭐 부처 만들어놨는데 믿으라 할 필요 뭐 있어요? 아유 뭐 성모 마리아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믿으라 할 필요 뭐 있어요? 보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공기 보여요? 공기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공기 눈에 보인다. 맛이 갔지.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기분이 눈에 보여요. 전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딱 끌려 사는데 하나도 눈에 안 보여. 내 양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0.2.0도 안 되는 이 눈 가지고 보이니 안 보이니.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세상 사람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시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기를 쫙 열어놨어.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 증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 사실을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선 자, 화목이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기쁨, 그 즐거움을 실제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향 입혀지는 이런 신앙생활, 이 일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과 집중입니다. 19절로 20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행편은 어찌하든지 내 행편이 어찌되든지 상관없다. 내 행편이 어찌되든지 상관없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나기만 하면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기뻐하는, 기뻐하게 하는 늘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돼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었다. 저는 오늘 우리 랩너트들이 들어와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리냐니까 천사 소리 같아. 자자자자자자. 아, 우리 렘노들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세상에 천금만금 얻은 것처럼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친다. 사도 바울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그랬어. 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바울은 뭘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하고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모든 거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면 나는 끝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거 다 초월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바울의 집중과 나의 집중이 달라서요. 우리 집중은 거의 다가 나중심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주의에 빠져나오라 말을 하는데도 거기 잡혀있어. 그게 잡혀서 못 빠져나와.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끝난 것이다 말하는데 말 한마디도 기분 나빠서 전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 못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울을 통해 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모든 축복 싹 다 배웠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져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소망과 간절함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돼야 돼요. 그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 선입견 잘못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의 원천이고 행동의 동기이자 힘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전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 세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양손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꽉 채워져 있는 이 중범자 사형수. 이런 지금 투옥된 상태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요?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자, 판결이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상소할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인데. 이 끝납니다.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결단한 것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결단의 표현. 한 가지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석방되었어.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선고되면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석방되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순교하면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결국 바울은 순교합니다. 뭐 이러나 저는 아무 상관없다. 결국 뭐요? 사나 죽으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신은 세상 말로 뭐 아무런 상관없다.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다. 아무 여한 없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상태로 살아야겠어요. 예수 만나서 구원 얻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뭐 상관없다. 이미 죽음 초월했어요. 예수 믿고 3일 만에 예수 믿는다고 배신자라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결사대가 조직해가지고 저 사울 저거 안 죽이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이런 40여 명이 조직되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 사역하는 것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멀리 있어 계속 잡으러 오니까 초월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은 그 다음에 욕심 뭐가 생겼냐? 다 내가 복을 받아 잘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냥 성공해야지. 예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이용해야지. 내가 좀 높아져야지. 전부 다 나중심. 바울은 그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도 만난 이후로 상관없어. 모든 것 다 내려 배설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생명 근 사역. 뭐든지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올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막 생명 걸고 죽자 사다 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다 성공해요. 그 분야에다 죽기 살기로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요즘 막 이 동계 2019년 2020년 뭐 지금 동계 그 스케이팅 그 하는데 그 보면요 금메달 딴 이 상황 같은 애들은요 죽기 살기 아예 죽겠다고 뛰는 애들이요, 다. 거기서 금메달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울처럼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그냥 놀아가면서 노는 입술에 한다고 지나가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떠든다고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명 건 사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도서 12장 1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은 이 골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과 계시를 봐요. 이 간증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 보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입니다. 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뭘 봤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이 천국을 이 삼층증을 다녀왔는데 이 표현을 더 할 수가 없어. 무슨 색깔을 보고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 그렇게 표현을 못해. 너무 아름다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고 나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꼬불치는 돈인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 나 지금 사실 예수님 계시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24절로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이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바울이 영적 체험을 실제로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생각, 삶 우선순위는요, 어떻게 쓰든지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더 살면 열매가 더 맺히고 죽으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더 빨리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 복을 받아보니까 암 환자들이 좀 있다 그래요. 암 환자들 지금도 치료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영적 이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사투를 벌리는 암 환자들이 많은데 제가 암 환자들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의 고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암의 그 고통에서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는 분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겨나가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 바울은 이겼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중요하지 않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우리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바울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평안. 내가 죽으면 어쩌지?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남편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오기에는 복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평안.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질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서 평안하뇨? 평안한데 왜 평안하뇨 묻습니까? 두려워하니까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독일 출신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경계선 위에서 이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른 결단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자, 우리 인생은 뭐요? 경계선의 삶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늘 결정하며 살아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 육신적인 유익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결단입니다. 그건 본인에게 해야 돼요.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어.
자,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이러한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쉽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 말은 원뜻이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 생활하라. 이 말은 폴리테우 에스타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폴리테우 에스타이가 무슨 말이냐,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삶의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그런 여권 가지고 시민증,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 그건 육체의 한계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빌보 3장 1절을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바울이 단어를 특별히 골라 쓴 것은요, 빌립보 도시의 특성,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민의식,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 제대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 이 빌립보는 소아시아에 있는데, 이 로마가 빌립보를 점령해가지고 이 로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태어난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 시민증을 주었어요.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인 그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요, 주변에 뭐 다 야만 민족들이에요. 다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점령되어 버린 야만 민족.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 로마의 높은 문명을 보여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이다. 이제 바울이 이런 당시 사회적 이 상황을 바탕으로 교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부심 강한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협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경주한다. 그런 뜻이, 함께 경주한다. 한 팀이 되어 싸운다. 그런 의미예요. 협력한다 말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협력이 잘 돼야 돼. 언제나 협력,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함께. 그래. 응? 어느 한 사람이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튀어나오는, 그거는 성경적 아니. 서로 다 힘을 합쳐. 아무리 해도 서로 다 협력해서 그렇게 이런 함께 하는 개인이 해서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 교회는 같이 함께. 전체가 한 마음 되었어. 아멘. 그래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피스메이커, 합행교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 서로 원리스 이루는 이런 마음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함께 가는. 바울이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늘 함께 같이. 전체가 마음 되었어. 같이 믿음에 경주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동체. 어?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언약 공동체. 언약. 말씀 성취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 뭐 치유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공동체. 같이. 공동체 같이. 그래서 지역, 민족,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한 도전하자. 공동체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이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오. 원네스, 하나 이루었어. 그래서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에 대적하는, 응?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담대하게 해라. 어떤 핍박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 어떤 핍박이 와도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핍박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로 3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는 때로는 핍박과 그런 고난이, 고난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성경도 하면 핍박과 고난 오게 돼 있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여러분이요, 24시, 25시,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재창조. 남들은 상상도 못해요.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인물들은 특징이 뭐냐? 이 불을, 전기불을 만든 에디슨부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창조적 지혜를 받아가지고 인류에 공헌하는 일을 모든 분야에 다 했어요. 세계적인 인물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목각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창조적 지혜를,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나 머리가 나빠. 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주시고 구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DNA로 하나님 바꿔주신다고요. 바꿔주신다니까. 절대 실패 없어요.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설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작할 그날부터 지금까지 실패 없어.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막 그냥 말로 뭐요 뭐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냥 잘 나오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언약자고 기도하세요. 엘리코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코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그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은요, 우리 몸은 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야. 마치 불신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관객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 저 사람 집사람에, 장로람에, 권사람에, 교회 다닌다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관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뭐요? 야유를 보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연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연출하는 극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연출하는 극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박수를 치게 할 것이냐? 야유를 보내게 할 것이냐?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집사람이 장도를, 아이고, 징그럽고 꼬라지, 저 밥맛이야. 야유예요, 야유. 야,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베풀어주고, 저렇게 정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니까, 정말 다르구나. 다른 사람, 세상 사람도 다르네. 예수를 믿는다며, 역시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이제 삶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의 험악한 사업 현장에서도 달라. 말과 행동 결정이 달라. 불신자가 감동받아.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실로 드러내는 그런 증거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언약으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친구들이 볼 때, 그 친구 엄마들이 볼 때, 야, 쟤는 달라. 여러분을 보며 칭찬하면서 그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을 배울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교회 오면 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냄새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이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 기독교 순교자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는 1884년도에 들어왔어요. 188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진 선교사가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2,660명이 선교사가 2,660명인데 그 지금 기념관에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그렇게 기념관에 헌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 3층에 가면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순교사와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사진이 쫙 나와요. 자, 걸려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액자가 있어. 사진이 쫙, 액자들 쫙 있는데, 한 액자에는 딱 그냥 사진이 없어. 비어 있어, 이렇게. 피해있어. 사진이 없고 거울만 딱 있어. 그 거울 밑에 뭐라고 써놨냐, 이래 써놨어요.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래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울을 또 쳐다보는 자기 자신이 보이면 너도 이분들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딱 비쳐요. 결단하라는 얘기. 순교자처럼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라는 얘기. 뭐 순교자가 뭐 아무나 됩니까? 순교자가 뭐 되고 싶어 됩니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 그때는 그 믿음 지키기가 해야 좁사서. 순교자의 믿음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이 제자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렘넌트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연출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귀한 주님이여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절대로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응답과 체험이 있는 영계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